여러분이 진짜 깜짝 놀랄만한 제가 혼자 살 때 해먹던 우주 최고 간단한 떡볶이 한 만들어 볼게. 놀라지들 마이소. 먼저 완전히 해동된 떡을 가능하면 쌀떡으로 300g 1인분을 준비하시고, 떡은 어떤 제품이든 개봉 후에 찬물에 씻어달라고 요리글에 표기를 해놨으니까 제조자 존중 차원에서 찬물에 담가가 씻어주이소. 그러고 고추장은 집고추장 말고 시판 고추장을 준비합니다. 근데 웬 쌈장 냐고 해? 저는 쌈장 다 먹고 통을 찢거가 한두 번 정도는 재활용해놨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 해? 뭐 외야 등등 중요한 건 아니니까 웍이나 팬을 준비해가 맹물 2컵 400cc를 부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고추장 2스푼 60g, 좀에 진하게 드실라 하면 요정도 10g 정도를 더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맛은 설탕으로만 낼깁니다. 설탕을 깎아가 4스푼 40g. 단맛은 끼리 보고 나서 나중에 좀에 더 추가해도 괜찮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맛소금 3분의 1스푼 3g 요래만 넣어주면 양념 끝. 대체 이게 맛있을까 하고 상상이 안 가시지에 해먹어보면 아 이건 그 옛날 양념에 기교 하나 없이 투박하지만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던 그때 그 학교앞이나 시장 속 떡볶이 하는 느낌이 납니다. 골고루 썰다가 물에 양념을 한번 풀어주신 다음에 떡을 구워주시고 대파 작은 거 한 대 대략 60g을 무조건 초록대 흰대를 썰다가 준비해가 잘게 잘게 잘라가 넣어줍니다. 흰대는 소스에 맛있는 파향을 입혀주고 초록대 부분은 감칠맛을 올려준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만 섞이면 대파가 골고루 안 남고 한쪽에 너무 치우치가 남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썰다가 넣어주이소. 어묵은 기호에 따라 빼삐도 되고 한두 장을 대충대충 잘라가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불을 강불로 올리가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에 10분 정도를 뭉근히 끓이다가 시간이 쪼매 남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서 혹시나 혹시나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시면 고춧가루 곰골로 한 스푼을 넣어가 색감을 올려주면 좋지만 저는 옛날에 해먹던 기억 그대로 해몰랐고 따로 안 넣었으니까 참고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까자 먹지 말고 강불 말고 중약불에 뭉근히 졸여줍니다. 강불에 너무 빨리 끓이 빼면 양념하고 떡이 맛있게 조화되기 전에 소스가 다 졸업일 수도 있으니까 꼭 중약불에 뭉근히 끓여주이소. 그러고 거의 다 돼갈 때쯤에 소스 맛을 좀 해보고 더 달게 먹고 싶으면 설탕을 좀 해 추가하고 요래요래 양념이 떡에 잘 배기든 것 같은 모양이 나오면 굿굿굿. 떡볶이의 근본 맵 단 짠 에만 집중한 근본 떡볶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